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준일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준일씨를 속이기 위한 몰래카메라가 진행되며 팬들의 즐거움을 자아냈습니다. 앞서 양준일씨의 유튜브 채널 제부팅 양준일에는 지난 1일 만우절 특집 촬영장에 나타난 사채업자들 양준일의 반응은? 이란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제작진 측은 양준일씨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몰래카메라에 돌입했습니다. 상황은 한 제작진이 촬영 도중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받다가 그 사채업자들이 촬영장까지 들이치는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양준일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팬들에게 영어 이름 지어주기를 시작했는데요. 촬영이 지하에서 진행되는 바람에 전파가 터지질 않아서 제작진 측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화를 받기로 한 에이스 제작진은 전화가 온 척하며 밖으로 급하게 뛰쳐나갔습니다. 이후 양준일씨는 에이스가 나가자마자 소름 돋는 발언을 했는데요. 양준일씨는 어떡하냐, 에이스 사채업자한테 전화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설마 양준일씨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제작진 측은 애써 침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양준일씨는 확신에 찬 듯 고개를 끄덕이며 에이스 돈 꾼 거 있어요? 라며 제작진에게 사채업자한테 전화가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소름 돋는 촉으로 알아본 것일까요? 그냥 예상하는 거라고 하기엔 확신에 찬 말로 말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지금요? 에? 장난치시는 거죠? 라며 하이톤까지 올리며 당황한 척을 했는데요. 양준일씨가 입을 열며 무언가를 말하려던 순간 에이스가 들어왔고 양준일씨는 에이스 괜찮아요? 라며 걱정한 듯 했습니다. 이후 촬영이 진행되던 도중 사채업자를 연기하던 연기자 두 명이 에이스의 본명을 큰 목소리로 부르며 촬영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연기자는 잠깐 실례 좀 할게요 라며 에이스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후 연기자는 아유 고객님 돈을 빌리셨으면 돈을 갚으셔야지 라며 위협을 했습니다. 이후 에이스는 나가서 얘기하자고 말하며 다급하게 촬영장 밖으로 뛰쳐나갔는데요. 에이스가 도주하는 것처럼 나가자 연기자 두 명 또한 에이스를 쫓아가듯 따라 나가며 밖에서도 열연을 펼쳤습니다. 이를 본 양준일 씨는 감독님 저거 증거로 사진 찍어야 되지 않아요? 라며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후 저분들 때리거나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라며 확실한 증거를 남기려고 했는데요. 이후 바깥 상황이 계속 커지는 듯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에이스가 들어오자 양준일 씨는 에이스 괜찮아요? 라고 걱정하며 촬영을 삐비가 촬영을 이어할 수 있나? 라며 에이스를 배려했습니다. 이어 연기자들의 과격한 행동이 이어지고 제작진은 양준일 씨에게 죄송하다며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는데요. 이후 매니저가 저 사람들 실제로 본 적 있느냐? 근데 전화 온 거 어떻게 알았냐? 라는 질문에 양준일 씨는 처음 본다. 전화를 본 게 아니고 전화가 오는데 에이스 손이 떨리더라 라며 단순히 촉만으로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받은 상황인 걸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이후 대망의 연기자가 양준일 씨에게까지 접근하기 시작했는데요. 연기자는 상황을 설명하듯 하다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아요? 라며 퉁명스럽게 말했는데요. 이것이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이에 에이스가 밝게 웃으며 나타나자 양준일 씨는 생각 회로를 열심히 돌리다가 이내 눈치챈 듯 서서히 미소를 되찾았는데요. 잠시 생각에 빠진 양준일 씨는 자신이 속였다는 걸 깨닫고 악수를 청해오는 연기자들과 아 괜찮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라며 공손히 악수를 했습니다. 이후 양준일 씨는 내가 너무나 웃긴 게 에이스가 전화를 받는데 내가 뭐라 했냐면 에이스 사채 빌렸어요? 라고 말한 뒤 너무 웃긴다 라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들킨 줄 알고 쫄았다는 제작진 측에게 양준일 씨는 전혀 몰랐다. 에이스가 보통 방송할 때 전화를 끊는데 계속 받을지 말지 고민하더라. 이렇게 급할 만한 건 돈 빌린 것밖에 없겠더라 라고 말하며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이후 양준일 씨는 돈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사채 쓰지 말아라 라고 스윗하게 말하며 영상을 보는 이들에게 돈 빌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나저나 촬영장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마치 친한 삼촌과 동네 촬영을 하는 듯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앞서
재부팅 양준일에는 고민이 많으신가요? 양준일의 지금 상담소로 찾아오세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기도 했는데요. 사연을 보낸 신청자는 사춘기 아들을 둔 한 엄마였습니다. 신청자는 아들이 어렸을 때 자신의 급한 성격에 맞춰 아들을 다그쳤다라면서 이제라도 편하게 다가가려 해도 아이가 곁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민을 보내왔습니다. 양준일 씨는 상처 위에 새로운 관계가 서긴 힘들다. 그래서 사과를 해야 한다. 저도 사과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들이다. 평생 살면서 나를 피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착한 아들이어도 엉망이어도 내 아들이다. 어머님이 아이한테 사과를 하고 어떻게 하면 엄마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을지 얘기를 하고 어머님의 고민을 아들에게 얘기해보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엄마와 다르다. 상상을 못하는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시도하는 엄마를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가 받아주는구나를 보여줘야 한다. 뭐가 잘못됐고 왜 사과를 하는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다는 것을 아이한테 표현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준일 씨의 이런 깊은 공감과 진심어린 조언은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요. 고민이 없어도 찾아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양준일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